안녕하세요. 박재열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기능사 필기 관련돼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교재는 이제 골든벨에서 나오는 자동차 정비 기능사 우리가 여기 있죠. 우리 이렇게 여기 호랑 보통 뭐 호랑이 정비 기능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책의 구성은 앞쪽에 이제 내용이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고 뒤쪽에 이제 객관식 문제로 뭐 아시죠? 이제 필기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로 이제 보통 문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교재를 공부를 하기 전에 약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좀 공부를 좀 할 건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정비 기능사 우리 이제 자격증이죠. 자격증은 일단은 뭐 1차 시험, 2차 시험처럼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필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뭐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객관식으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객관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고 실기 같은 경우는 작업형이에요. 직접적으로 내가 이제 뭐 엔진을 분해를 한다거나 어떤 부품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그러한 점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우리가 유출을 해가지고 이제 뭐 부품을 교환을 한다거나 하는 이제 보통 이제 작업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지금 진행할 거는 이제 자동차 기능사에 대한 필기 이제 1차 과정으로 이제 필기 시험을 저하고 이제 같이 준비를 할 거고요. 할 거고 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좀 자동차 쪽으로 이제 좀 연관이 있으셔가지고 뭐 그쪽으로 뭐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 수업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어느 정도 기초가 쌓아지면은 이제 조금 이제 고난이도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교재는 일단 뭐 순서대로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뭐 지금 약간 순서가 저희가 좀 배우시기에 아무 기초가 없는데 이제 막 너무 이론적인 부분만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순서를 조금은 이제 바꿔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은 제가 이제 PPT로 준비한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쪽에 칠판 쪽으로 그림을 조금 많이 그리게 될 거고요. 일단은 제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이제 우리 자동차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살짝 이제 맛을 보는 형태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크게요. 이제 바깥쪽에 있는 이제 껍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껍데기를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바디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바디를 제외한 나머지 장치들을 우리가 부를 때 샤시 또는 샤시라는 말을 씁니다. 샤시.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디 요쪽은 이제 우리 또 이제 별도의 또 자격증이 또 있어요. 뭐 보수 기능사라든지 자동차 막 판금 기능사라든지 별도로 이제 우리 자격증이 형성이 되어 있고 저희는 공부할 때 이렇게 샤시 위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샤시 위주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 샤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요. 크게 이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이제 바디를 제외한 모습이죠. 뭐 보통 이제 뭐 프레임도 있고 뭐 약간 바디도 조금은 이제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제 문제 이제 출제 비중은 굉장히 낮으니까 우리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이제 자동차는 저희가 지금은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자동차가 이제 연료를 때워 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움직이는 우리 내연 기관이라고 합니다. 내연기관 엔진 안쪽에 연료를 때워 가지고 이제 뭔가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내연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엔진 자 뭐 지금 뭔진 잘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엔진이라는 놈이 있어요. 엔진. 자, 엔진 보통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부를 때 동력을 이제 만드는 부분 발생장치라고 합니다. 발생시장이래 장치 이렇게 이제 불러요. 동력 발생 자체 보통 이제 엔진 또는 이제 기관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기관.
기관, 엔지니어 기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조금 뭐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그 내용,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단어가 좀 생소해서 그래요. 단어가. 그리고 우리나라 말도 조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엔진도 우리 영어를 우리 그냥 한글로 제가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좀 핵심 키워드 쪽으로 이제 저게 이게 객관적이다 보니까 굳이 이제 다를 아실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자, 논외로 하고 다시. 자, 엔진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엔진에서요. 엔진에서. 그 엔진이라 하면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휘발유차, 가솔린 자동차도 엔진 있고요. 우리 뭐 경유차 트럭 같은 데 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우리 LPG를 쓰는 뭐 LPG 자동차도 있고, 일부 자동차에서는 우리 이제 뭐 짬뽕을 시켜서 우리 뒤쪽에서도 나중에 배우실 하이브리드라든지, 아직 우리 뭐 전기 자동차 이쪽은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엔진, 기관,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엔진을 벌벌벌 돌려 우리 차 시동하면 엔진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바퀴가 노면에서 이제 굴러가야 되는데 이 엔진을 가지고 요렇게 이제 바퀴를 굴려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여기서 만든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전달하는 장치.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속기 또는 우리 이제 미션이라 그러죠. 미션 뭐 또는 미션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죠. 이런 장치들을 우리가 부를 때 동력을 어디까지 바퀴까지 전달한다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 이렇게 이제 불러요. 동력 전달 장치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뭐 뒤쪽에 이제 뭐 축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요. 요런 축을 우리가 부를 때 이제 드라이브 라인 요런 식으로 불러요. 드라이브 라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실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단어들이 큰 테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트럭 같은 거 뒤에 보게 되면 우리 둥그런 통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보시면 뭐 트럭 뒤에 따라가다 보면 한 번씩 뭐 차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둥그런 통 트럭 같은 거 뒤에 보면 요 통을 우리가 부를 때 이제 종감속 장치라고 해요. Final Reduction System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종감속 장치. 그 다음에 뭐 차축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바퀴를 이렇게 굴려줘가지고 자동차를 이렇게 움직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엔진에서 연료를 떼와서 엔진이 돌돌돌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동력을 미션이나 변속기를 통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FR 자동차라고 해서 이제 뭐 앞쪽에 엔진을 두고 뒷바퀴를 굴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엔진을 두고 뒷바퀴 이렇게 굴리다 보니까 중간에 뭔가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 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치를 드라이브 라인 또는 이제 추진축이라는 말을 써요. 추진축. 뭐 벌써부터 막 이상한 생전 뜻도 보도 못한 얘기가 막 나오죠. 자, 아 여기서는 그러려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뭔가 동력을 쭉쭉쭉쭉 전달을 해가지고 뒤쪽에 있는 예, 요게 이제 뒷차축이라고 합니다. 앞쪽에 있으면 앞차축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휠, 타이어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우리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였더니 계속 직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직진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자동차의 바퀴를 틀어줘야 되는 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바퀴를 틀어주게 되는 놈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 뭐 핸들 이렇게 있고 핸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퀴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 장치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조향장치라고 해요. 조향장치. 조향장치, 조향. 우리 뭐 조향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스티어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스티어링 시스템. 그러면 자동차가 갔어요. 그 다음에 방향을 틀어줍니다. 틀어주면은 갔으니까 속도를 줄이거나 자동차가 정지를 또 시켜줘야 되는 장치가 또 필요하겠죠. 그러한 장치들을 우리가 부를 때
뭐 브레이크 라이닝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요 안쪽에 자, 브레이크 장치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일단 먼저 적을게요. 제동 장치라고 합니다. 제동 장치. 이렇게요. 제동 장치. 제동 장치. 그러면 이제 제동 장치는 영어로는 브레이킹 시스템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차가 가스내기 일단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를 해줘야 되는 놈이 또 필요하다는 거였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가 가고 방향도 전환을 하고, 그렇죠? 정지도 하고 속도도 줄이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를 달구지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허리를 보호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장치가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스프링 장치를 이렇게 지금 두게 되죠.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스프링 같은 거 이렇게 둡니다. 이런 스프링 장치를 우리가 부를 때 현가 장치라고 해요. 현가 장치. 이 현가 장치는 영어로는 서스펜션 시스템이라고 해요. 서스펜션 시스템.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서 전반적으로 자, 가요, 핸들을 틀어요. 아, 엔진에서 동력을 만들어요. 바퀴까지 전달을 했어요. 바퀴를 굴려줘서 자동차가 진행을 합니다. 직진만 할 수 없으니 방향을 틀어주는 조향장치가 필요하고, 조향장치에 갔더니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났으니까 속도도 줄여줘야 되고 완전히 정지를 해줘야 되는 제동장치가 필요하고, 나의 소중한 허리를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자동차에 어느 정도 쿠션을 주게끔 해주는 현가장치, 서스펜션 시스템까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에서는 이제 기계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뭐 헤드라이트라든지 안쪽에 있는 뭐 에어백이라든지 안전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 우리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전기 뭐 전자 장치 이렇게 이제 부를게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전기에 대한 우리 앞으로 배우실 전기의 기초 이론이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 장치에는 추가적으로 우리 뭐 안전장치야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안전장치 관련된 거 뭐 에어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엔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모터 같은 걸 달아가지고 또 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구별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샤시로 껍데기가 아닌 나머지 부분을 뭐라고요? 샤시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런 부분을 우리가 다 정비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배우시게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러한 장치들을요 대략적으로 어디에 얘가 붙어 있는지 보통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객관식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부분 이제 주로 물어보는 게 위치. 그 다음에 이러한 부품들도 이제 뭐 엔진 같은 경우도 안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조그만 부품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쓰죠. 보통 어셈블리라는 말을 쓰는데 모아가지고 씁니다. 모아가 쓰면은 그러한 각각의 부품들이 이제 각각의 역할들이 있을 거잖아요. 문제 유형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역할이에요. 역할. 그러면 이놈들이 뭐예요? 지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얘가 뭔가 말썽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부품을 교환하고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점검을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째적으로 부르는 게 정비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자동차가 어떻게 이제 대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동차는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승용차 같은 경우는 뭐 엔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어요. 엔진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라고 이제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한번 보시면.